기관이 매일매일 사고 있는 종목이 안전하다. 여기서 수급이 너무 좋았다. 기관하고 외국인이. 그렇다면은 여기서 매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아래로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여기서 외국인이 기관인들이 사줘야 된다. 더 현대. 자, 더 현대 이런 종목 같은 거 봅니다. 현대 기관이나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해서 지금 종목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여기가 좋은 이렇게 강남 자리였고, 그럼 대표님 위로 갈까, 더 못 갈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쌍봉이, 봉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 어떻게 봅니까? 지금 전국 자, 참고로 수급을 한번 봅니다. 수급이 이 외국인들이 계속 하고 기관도 중간중간 사줍니다. 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돌파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돌파한다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내기했던 종목 있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뭐였죠? 롯데지주. 아, 롯데지주. 자. 내기를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죠? 왜? 내기했습니다. 예. 아. 예. 여기서 저는 하락인가요? 상승인가요? 아, 당연히 하락으로 내가 물어보니까 하락으로. 하락으로. 자, 자, 여기서 저번에 마지막 방송 때 대표님 위가 아래입니까? 여기 아래 그 초밥 사기로 했는데.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사기로 한 걸 다시 쌤쌤으로 까야겠군요. 아, 그래 합시다. 그러고 하나 더 맞춰. 자, 왜 제가 이렇게 여기서 쌍봉이기 때문에 네. 금당에서 판단을 하냐면 자, 우리 8.15 가족분들도 자, 우리 8.15 캠퍼스에서 제가 다 설명하고 이 종목 다 언급했던 종목인데 자, 이런 기법을 제가 설명한 거죠. 네. 자, 우리 8.15 가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예, 판단한 이유는 여기 일자별에서 보면은 한번 대표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게 사는 거죠, 이렇게. 외국인이 네, 외국인 기관이 기관도 사는. 같이 사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살 때는 그리고 거래량에 비해서 많이 삽니다. 내가 이제 수급 강도로 표현하는데 그 어떤 경우는 뭐 전체 거래량의 50% 30% 이렇게 사면은 연속으로 산다면은 위로 이렇게 간다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요 거점에서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다면은 여기서 매도하면 안 됩니다. 현재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종목은. 네. 앞으로도 또 위로 더 갈 가능성이 많은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설명했고, 자, 말만 하나 에어로스 같은 거 보겠습니다. 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말 강해요. 하나 그룹주들이 솔루션도 그렇고, 네. 정말 강해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제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 월봉. 자, 연봉 한번 보겠습니다. 아.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는 아닌지 이만은 월봉에서 거의 신고가니까 그냥 신고가로 보면 됩니다.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매도법에 의하면은 천천히 각도가 약간 가파르잖아요. 그러면 네. 5일선이 20일선 대도 안 나오면 대도 날 때만 매도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그리고 뭐 추가 매수는 좀 부담스럽고 만약에 이런 종목이 어떤 시장에 의해서라든지 이렇게 좀 밀렸을 때는 요 정도 같은 매수는 되고 현재 매수는 조금 곤란합니다. 추격 매수 하지 말고 조정을 줄 때 매수. 보유자들은 5일선이 11선 돼도 날 때까지 가져간다. 자, 그러면은 상당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럼 고점 매도가 가능한 겁니다. 이 종목은. 그 다음에 자, LG 에너지 솔루션.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계속 이유는 외국인이 사주니까 더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보유자들은 이 앞에 고점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고, 요 부분. 그리고 여기 계속 사주기 때문에, 매수도 괜찮다. 요 부분이면은. 저는 요니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자, 보유자들은 자, 저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LS 인터넷 종목, 자, 우리가 이런 종목 간혹 보죠.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좋은 강남 자리입니다. 자, 이런 종목 역시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사기 때문에 절대 매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더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 종목도.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들이 이렇게 조금 수익 났다고 이런 데서 매도하는 게 해주고 큰 수익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자꾸 트레이딩 하다 보면은 무서워서 이것도
떨어질까봐 그 안 좋은 경험들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사가 있는 종목은 지수가 빠져도 안 빠집니다. 지수가 만약에 3% 빠져도 이런 종목은 마이너스 0.5 안 빠집니다. 그렇다면 외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매도를 하는 순간 그때는 이제 좀 조심해야겠군요. 매도 안 하죠 이런 종목. 그러니까 매도를 하면. 아니, 아는데도 이런 종목은 적으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면 한 달이나 후에 좀 시간 네. 흐를 때 더 개인들, 많이 올려서 개인들 따라올 때 개인들이 리포트 나오고 이러랍니다. 예. 그럴 때는 매도해야 되지만 당분간 매도 안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예. 그렇다면 매도가 나오지 않는 한 지금 저렇게 조정받을 때 지금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도 따라 들어갈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나요? 사도 됩니다. 예. 충분히 사도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보면은 이런 게 대처 출근할 때 이런 게 있더라고. 그때 뭐 떨고 했지만은 기관이 매일매일 사고 있는 종목이 안전하다. 그런 게 제일 강의 처음에 할 때 첫 출근할 때 그런 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표현한 겁니다. 아, 네. 그렇구나. 기관이 외국인이 매일 살 때는 절대 주식 안전한 겁니다. 지수가 폭락이 나와도 이 종목 안 빠진다. 그래서 수급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일렉트릭. 자,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잘 가다가 여기서 이제 은봉이 나오고 거래가 줄으면서 버벅대잖아요. 네. 이럴 때는 매도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LS 인터넷 같은 경우는 절대 매도할 필요가 없고 보유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을 보고 거래량이 더 죽고 은봉이 나오고 이렇게 더 밀린다면은 이렇게 밀린다면은 매도 관점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자, 이 종목 누가 물어봐서 매도하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종목은. 저는 이 종목 하락이라 보여진다. 하락이라고? 네. 자, 그 이유는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 매도도 나오기도 하고 거래량이 죽으면서 이제 은봉이 이렇게 거래량이 주는 은봉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성일 하이텍이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신규 상장주로 지금 폐배터리 대장주죠 지금. 네. 자, 이 종목도 지금 기관이하고 외국인이 사서 올리는 것보다는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보유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 보유자는 가지고 있고 매수는 좀 곤란하다. 그러나 저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BH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현재 주봉이었습니다. 월봉. 그럼 역사적인 거의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은 최근에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절대 매도할 필요가 없다. 자, 이런 종목은 약간 눌림을 줄 때 즉 이런 종목은 이런 부위에서도 매수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더 가을 가능성이 많은 차트입니다. 예. 자, 보유자들은 가지고 있고 사고 싶은 사람들은 약간 밀리실 때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ICT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현재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종목은. 매도하면 안 됩니다. 네. 항상 개인들은 조그만 수익에 매도해가지고 수익률이 작다. 그 다음에, 자, ST 큐브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뭐, 약간 바이오 주식인데, 기계 장비 관련 무품 해가지고 또 바이오주도 될 겁니다. 이 종목은. 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 이렇게 매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 위로는 잘 안 간다. 이런 종목은. 이런 종목은 이렇게 단기 급등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 가능성이 많은 종목입니다. 종목. 왜? 하면은 개인들이 지금 현재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종목 따라가면 안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상강 MNT라는 종목인데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들은 여기서 수급이 굉장히 수급 강도가 좋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고 현재 고점을 찍고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지만은 이렇게 하락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매도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종목은. 저기 그 지지 적당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눌림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지지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내려갔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서 원래 갈
그림이었다 갈 차트였다면 여기서 5.13에서? 아예 안 밀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밀리면은 이렇게 넘어가기가 예, 힘들어요.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도 관점이다. 위보다 아래다 이런 종목은. 네.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요즘 많이 관심을 갖는 주식이에요. 자,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이렇고 월봉을 이렇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월봉으로. 자, 일봉에서 이제 우리가 잘 보면 여기서 이렇게 급등하고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밀릴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약간 늘든지 이렇게 행보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거래량 이렇게 늘죠. 거래량이 그렇죠.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줄고 이 종목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서 매도하는 관점이다. 최근에 외국인이 수급은 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매도도 괜찮다. 잠깐 밀릴 가능성이 많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차트를 보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쌍봉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정고점에서 내가 매수할 것인가 매도할 것인가를 이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고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은 여기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사가 있다면은 여기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위로 이렇게 가는 종목이고 자 그래서 자 아까 롯데지주 말씀드렸죠. 네. 아까 여기서 제가 위로 간다고 우리 대표님하고 내기를 했을 때 왜냐하면은 여기서 수급이 너무 좋았다 기관하고 외국인이 그렇다면은 여기서 매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위로 넘어갈 때 매수해도 됩니다. 신규로. 네. 주식을 신규 매수해도 됩니다. 이런 종목은. 자, 대표님 대주전자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대주. 네, 대주전자 재료도 저게 인기가 참 많은 주식 중에 하나죠. 대표님 이 종목은 있고. 어떻게 볼 것입니까? 예, 이제 위아래. 예, 사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자, 여기서 위아래로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여기서 외국인이 기관인들이 사줘야 된다. 계속 사주고 있네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까지 사서 여기까지 사야 되는 겁니다. 넘어가려면. 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안 샀기 때문에 여기서 최근에 많이 샀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정도. 아, 그러니까 예. 차익 실현을 빠르게 할 것이다. 예, 예. 이유는요. 이유는 뭐 아까 이유는 아까 앞에서 이렇게 여기서 밑에서 계속 사 모은 주식과 여기서 고점에서 사 모은 주식은 보통 위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버벅대다가 다시 밀리는 경우를 제가 확률적으로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 저점서부터 사모았냐 아니면 고점 근처에서 사모았냐에 따라서도 네, 다르다. 예, 중량 우리 하나 뭐 둘 이렇게 우리가 대표님 이제 예를 합니다. 아, 이제 칭찬이신 거죠? 네, 칭찬. 아, 네, 고맙습니다. 자, 네. LS라는 종목인데 네. 자, 이 종목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가고 안 가고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 내가 여기서 공매도로 쳐보니까 어떤 건 실패하고 어떤 건 성공하고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일반인들 이거 연구를 한 사람 별로 없죠. 자, 이런 종목 같은 게 보면은, 자, 위로 못 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 종목 보면, 이 수급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계속 사모아야 되는데, 요 부분에서 약간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예, 이제 똑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되게 핫한, 네. 네. 관심 가진 개인 투자자들이.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다시 눌러줄 때 사도 됩니다. 이거는 확 위로 많이 열려있다. 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살아있다. 왜? 계속 밑에서 사고 있고, 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또, 요즘 잘 나가는 또, 2차 전지, 예. 맞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유자들은 좀 길게 봐도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약간 밀렸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길게 보면 위다. 자, 여기까지 제가 또
상승했던 종목 위주로 위아래를 좀 설명드리고 꼭 다 맞는 건 아니고 아 이렇게 대장은 보고 이런 종목 분석하구나 정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지금 언급하신 주식들이 다음 주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하나하나 검증을 하면서 예. 맞았다면 그 동의가 되는 거고 그러지 않았다면 어떤 변수가 있었을까 이유를 생각해 보면 또 공부가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부담 제가 참 부담을 가지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한데 위로 빠지면 제가 참 부담스러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즐거워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이거 간다 했는데 또 안 갈 수도 있고 안 간 데 갈 수도 있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참고 정도 하고 꼭 하더라도 좀 소액으로 아 대장 과연 맞는지 테스트한다는 느낌으로 좀 네. 소액으로 매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대부분들이 우량주이기 때문에 위아래 다 공매도와 매수가 다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해보고 우리가 공부도 그냥 눈으로 하는 거하고 실제 공매도도 소액으로 매수도 소액으로 해보는 것이 실력이 빨리 좋아집니다. 네.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 네. 이러한 관점으로 공매도의 고수시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지금 좋은 주식들, 그러니까 잘 오르고 있는 추세를 타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앞으로의 방향성, 예, 그리고 그것이 맞았을 때는 아 이런 식의 주식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앞으로의 어떤 그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주식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아마 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이 주식들의 다음 주 움직임 네, 한번 꾸준히 한번 잘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사실 어려운 건데 네, 우리 가족분들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부담감을 지어주신 우리 김용 대의장 김용 선생님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가족분들 한번 진지하게 네,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정말 이걸 내 학습으로 삼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두 주 정도만 가지고 이게 또 이 머리로만 하면 또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매매를 해봐야 이게 내 지식이 된다, 살아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뭐 하다못해 한두 주씩 가지고 네, 연습하시면서 네, 이 뭐라 그럴까요? 대의장 선생님이 가진 이 노하우를 한번 체득하시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